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눈을 사실적으로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눈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쁜 눈 그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동자 홍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홍채 무늬가 보이지 않는 것과 홍채 무늬가 보이는 것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동자 윗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눈꺼풀 그림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눈꺼풀이 생각보다 두께가 좀 있어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밝아지게 톤을 깔아줍니다. 아래 위로 중심을 나눈다고 가정하면 윗부분은 어둡게, 아랫부분은 조금 밝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눈동자에서 동공을 가장 어둡고 강한 색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윗부분은 어둡게, 아래쪽은 조금 밝게, 눈동자 테두리는 강하게 그립니다. 톤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겁니다. 단계를 나누는 걸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그릴 때는 부드럽게 풀어야 되겠죠. 동공과 홍채가 만나는 부분에 반짝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지우개로 그려줍니다. 눈동자 위쪽에 반짝이가 생기는 경우는 반짝이 안에 눈썹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홍채 무늬가 보이는 경우도 톤을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동공을 진하게 그려줍니다. 눈꺼풀 그림자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밝아지게 톤을 깔아줍니다. 홍채 무늬가 보이지 않는 짙은 눈보다는 톤을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깔아줍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많이 밝게 톤을 올리겠습니다. 홍채 무늬를 그릴 때는 동공에서 바깥쪽으로 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도 선을 넣어줍니다.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할 때는 선을 넣는 건 같은데 길이와 굵기의 변화를 주면서 선을 넣어줍니다. 지우개로 밝은 선도 그려 넣습니다. 그런 다음 찰필로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홍채 무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밝게 그린 거고, 푸른 눈이 아닌 짙은 갈색 눈의 경우는 홍채 결이 보이는 경우도 톤을 좀 더 강하게 넣어서 그려야 됩니다. 홍채 무늬 넣는 것 말고는 그리는 과정이 앞에 눈동자 그리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눈 안쪽과 바깥쪽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그려야지 사실적이고 예쁜 눈이 됩니다. 눈 안쪽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이렇게 단순화해서 둥글게 그려도 되지만 좀 더 사실적인 눈을 그리기 위해서는 모델의 눈을 잘 관찰해서 안쪽 끝의 모양을 세밀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눈 안쪽 끝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집 같은 것이 사선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그려줘야지 사실적인 눈이 됩니다. 약간의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두운 톤을 넣어서 볼륨감을 줍니다. 눈 흰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둡게 눌러서 둥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지우개로 바깥쪽을 닦아서 두께감을 표현합니다. 반짝이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촉촉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크기가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세밀하게 묘사할 수 없으니까 반짝이만 넣어줘도 됩니다. 눈 바깥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면 뾰족한 모양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각진 라운드 모양이 됩니다. 눈꺼풀과 위쪽 아래쪽이 만나는데 라운드 모양이 잡힙니다. 그냥 뾰족한 게 아니라 살짝 둥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에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자연광이나 빛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점에서는 두께 부분의 위쪽이 밝아지고 옆면이 어두워집니다. 이 부분도 고배율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속눈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경우 눈 흰자는 밝게 표현합니다. 두께를 표현해 준 바로 밑에서 아래쪽 속눈썹이 나옵니다. 빛이 바로 위쪽에서 올 때는 이 부분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옆면이 어두워집니다. 이럴 경우 눈 흰자 안쪽에 톤을 깔아서 볼륨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속눈썹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위아래 속눈썹 묘사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쪽 속눈썹은 이런 식으로 둥글게 그려줍니다. 굵게 표현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은 속눈썹이 꺾이는 부분이 좁아지고 눈썹 끝은 위로 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안쪽은 바깥쪽과 반대로 휘어져서 나갑니다. 안쪽에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속눈썹을 그려나갑니다. 스프링선을 사용하고 끝을 연결해주는 모양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 속눈썹은 길이가 짧고 아래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꺾이는 각도가 짧거나 각도가 아예 없는 속눈썹도 있습니다. 라인이 완만하게 둥글게 내려오면 안 예쁩니다. 가급적 이런 라인은 많이 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아래쪽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네 번째는 쌍꺼풀의 모양 두 가지와 묘사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쌍꺼풀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눈 위에 한 줄 긋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쌍꺼풀도 모양을 관찰하고 톤을 적절히 풀어줘야지 예쁜 눈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떨어져 있는 쌍꺼풀이 있고 눈 안쪽에서 만나는 쌍꺼풀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줄 모르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안쪽에서 시작하는 쌍꺼풀과 눈꺼풀 라인과 떨어져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수술한 거고 붙어 있는 게 수술 안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팩터도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정확한 건 성형외과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쌍꺼풀을 그릴 때 이렇게 아씨 그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쌍꺼풀 라인이라고 할 때 아래쪽으로는 넓게 풀어주고 위쪽은 아주 얇게 풀어줍니다. 직접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톤을 풀어주는 겁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풀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완만하고 넓게 풀어주고 위쪽은 얇게 풀어줍니다. 여기 이런 모양으로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눈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눈 전체를 크게 그리지 않고 눈동자만 크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눈 전체를 크게 그리면 인상이 왜곡돼서 잘못하면 닮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을 닮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을 크고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눈동자를 크게 그리는 겁니다. 눈동자를 크게 그릴 때 무턱대고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속눈썹의 두께만큼 눈동자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눈동자 위쪽을 속눈썹 뿌리 지점까지 올려주고 옆쪽을 살짝 크게 그리면 눈을 좀 더 땡그랗게 뜬 형태가 되면서 눈이 크고 예뻐집니다. 오! 간단하게 아이유 오른쪽 눈까지 오른쪽 눈 예시작을 다섯 가지를 적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3번 방법으로 속눈썹을 그립니다.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으로 홍채와 동공을 그립니다. 동공이 똥꼬하고 된소리만 다르고 어감이 비슷하죠. 동공, 똥꼬, 동구멍, 똥구멍. 2번 방법으로 눈 안쪽과 바깥쪽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쌍꺼풀을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으로 눈가리 멍멍 눈동자를 확장해서 크게 그려주면 예쁜 눈이 완성됩니다. 심하게 대충 그리긴 했지만 예쁜 눈 맞습니다. 대충 그렸지만 제가 그린 눈이 예쁘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제가 그린 눈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린 눈이 안 예쁘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거울을 보세요. 제가 그린 눈이 보이실 겁니다. 헐.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그린 모든 분들의 눈은 다 예쁜 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유의 아이 같은 아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이유 레디. 눈을 그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눈 흰자를 톤을 거의 넣지 않고 하얗게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흰자라는 이름처럼 흰색에 가깝긴 하지만 그림으로 그릴 때는 흰색으로 그냥 두면 오히려 미완성이 되고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얼굴 전체에서 흰자만 허옇게 떠서 조화가 되지 않고 사실적인 인물 표현에 방해가 됩니다. 허옇게 뜬 눈이라서 조금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 흰자에 반드시 가볍게라도 톤을 넣어야 됩니다.
물론 무작정 톤만 넣는 것이 아니라 눈 전체 둥근 입체감을 표현하면서 적절한 톤을 넣어서 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눈동자의 위치와 눈동자의 모양입니다. 눈동자 위치는 미묘해서 조금만 틀린 위치에 그려도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각각의 눈이 딴 곳을 본다든지 내가 그린 그림이 모델의 시선 방향과 달라져서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스케치 단계부터 정확한 눈 모양과 정확한 눈동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눈동자의 모양을 많이 틀리게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면 눈동자 모양이 원래 모양보다 왜곡된 타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눈동자 동그라미가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눈동자 모양만 신경 써서 그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꺼풀 속에 숨어있는 모양과 아래쪽 눈꺼풀과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동그랗게 그려야 됩니다. 측면 얼굴의 경우 타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눈동자의 위치나 모양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면 X 열받습니다. 눈은 대충 수정해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처음 형태를 잡을 때부터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많이 측정해서 완벽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중간에도 눈동자의 위치와 모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유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닥 예쁘지도 않다고 생각했고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귀여운 척을 한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아이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편의점인가 동네마트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과자입니다. 과자는 오로지 단 거, 설탕 중독. 옛날에 단이라는 애가 살았는데 엄마가 외출했을 때 엄마 몰래 꿀을 훔쳐먹고 있다가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아, 그러니까 단이가 달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70년대에 나온 얘기입니다. 레트로 감성 쩔죠.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하여튼 그때 매장에 틀어놓은 TV에서 포크 기타 치면서 팝송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도 잘하는 데다가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물건 고르다 말고 TV 앞으로 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때 아이유가 유재석하고 김원희 뭐 은지원하고 방 같은 데서 노가리 깐 토크하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유 목소리가 정말 예뻤습니다. 노래도 진짜 잘하고 그때 그 보감이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뒤에 종영한 영웅호구를 정주행할 때 거기 나온 아이유를 보면서 귀척이 아니고 정말 귀여운 거고 성격도 털털한 거구나 하고 엄청난 호감이 생겼습니다. 열성 팬은 아니고 호감이 많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아저씨를 보고 드라마 속 아이유 캐릭터에 빠져서 배우로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저씨 드라마에서 아이유와 이성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오가지만 서로 사귀거나 하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둘이 사귀게 되고 알콩달콩했으면 그저 그런 멜로물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주인공 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완성도 높고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미국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사건을 파헤치고 일본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교훈을 주려고 노력하고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든 주인공 둘이 사귀게 된다고 그런 뻔한 포맷과 달리 드라마의 결말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조만간 페르소나 정주행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유를 그리면서 눈을 사실적으로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